여러분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께 대망의 발표를 드리는 바인데 그동안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죠. 사실 제 남편이 당구 프로예요. 무슨 프로야? 당구 300이면은 프로지. 사구 300이고요. 3D 쿠션은 22점씩입니다. 그 정도면은 밥 먹고 당구만 쳐야지 나오는 실력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취미생활 오늘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가 좀 배워갖고 아주 코를 납작하게 발라버리려고. 저기 있구만 당구장. 뭐가 이렇게 집에서 가까워 이거? 매일 가게 생겼네? 아마 그 당구 배우면은 매일 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누워있으면 천장이 네모나잖아. 그치, 그치. 거기 공이 막 굴러다니고 그래? 나 옛날에 한참 한 게임 테트리스 할 때 누워있으면 퍼즐이 막 떨어졌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고하는 거 주세요. 네. 와 이거 얼마 만이냐 이거. 당구 사고 쳐본 적 있어? 없어? 자 자세를 한번 잡아봐. 뭐 쳐보라고? 오 좋은데? 오 자세 좋은데? 뒷발을 빼. 뒷발을 빼고 코하고 요거하고 맞추면 돼. 맞추고 이렇게 밀면 돼. 밀어?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아도 되긴 돼. 되는데 손목이 잘 안 움직이지. 스포츠는 스냅이야 스냅. 손가락 두 개만 잡으면 돼. 그러면 손목이 움직여. 잠깐만. 실제는? 아니야 나 또 이거 점이야. 아 점이야? 당구 치려고 점 찍었어. 당구 잘 치려고. 당구점이야? 당구점? 어, 점 찍었어. 다 죽었어. 또 사구는 어떤 게임이냐. 빨간 공을 두 개를 동시에 맞추면 1점이야. 아 띵띵. 1점이야. 그럼 맞춰봐. 약간 얇게 뜬다. 깻잎처럼. 그래. 깻잎처럼 얇게 뜨고 이제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1점. 자세 좋네. 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젠틀정에 담을 것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맞춰야겠어? 어떻게 맞춰야겠냐고? 얘로 얘를 치고 벽을 치고 쟤를 쳐. 그렇지. 한번 해봐. 약간 얇게 치고 왼쪽으로 돌려야 돼. 그렇지. 이해력이 빠르네. 초크치를 잘해줘야 돼. 초크치를 하는 거 해봐. 뭐냐 300 친다는 놈이? 퍼펙트. 와 잘 치는데? 아우 나이스. 지금 게임 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22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핵심은 이거야. 뭔데? 100번 친 놈이 잘 치는 거야. 50번 친 놈보다. 딱 맞추고 요렇게 해서 맞아야 돼.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우와. 됐어. 거만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서 제일 맞추고 뿅뿅 그렇게 쳐도 돼. 우와 뭐야 이거. 오케이. 와 진짜 사기다마. 와 이 정도면 금방 배우겠는데. 오. 아 너무 잘한데. 와 비싸이가 와 내가 어떻게 이겨 이거. 죽었어. 뭘 죽어. 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자세가 좋아. 오? 이걸 치다니. 방금 제가 또 졌습니다. 당구 신동을 만난 것 같아. 제 예상과 다르게 되게 빨리 펼 것 같아. 나는 운동신경이 일단 있는 자세. 이제 뭐 쳤다 그러면 2점인데 2점. 사기당하기 휘말렸어 지금. 3점 갈게요. 3점. 야 내가 이 재능을 늦게 발견했네. 어? 뭐야. 해봐. 와. 신동은 만났다 신동. 4점. 와 다행이다. 와 순식간에 끝날 뻔했네. 이제 칠 때마다 무섭다. 아이,
저쪽 펜을 맞춰가지고 공 맞고 띵띵띵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 어. 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뽀록정 선수 지금 네, 3쿠션을 남겨두고 있고요. 원, 투, 쓰리. 오, 오, 망했다. 어, 망했다. 아이. 다음에 더 심화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심화 교육? 예, 예. 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좀 땡기긴 한다. 아, 그래? 어. 짜장면 집 어디 없나? 그 수정관은 수정... 멀지? 아니, 수정관 또 걸어가면 금방 가. 아, 그럼 수정관 어. 가. 여기 짜장면 집 어떻게 가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나 이거 하고 싶었어. 드디어 했다. 이게 하고 싶었어? 저희는 그 당구장에서 못 먹은 짜장면 지금 먹으러 갑니다. 짜장면. 어, 문 닫은 어, 거 아니야? 아니겠지. 어, 불 켜져 있다. 들어가자. 어, 하는 거죠? 네. 난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짜장면 먹을 거야. 응, 나도. 나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막 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안 줘? 그럼 대고 있으면 되지. 그게... 우리가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다리 막 힘 꽉 주고 서 있지 않잖아. 어, 나 서 있었어. 이렇게. 다리도 아파. 저거를 머리 어디까지 자른다고? 아, 그 정도? 몇 센치야 이렇게 하면? 5cm? 5cm나 돼? 와, 머리가 뭐 이렇게 많이 자라?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와서 먹는 게 되게 오랜만이다. 와서 그치? 먹는 게 그냥 최고야. 그지, 바로 만들었으니까. 원샷.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버거는 버거킹. 볼수록 웃기네. 여러분들 점 보입니까 점? 날 만만하게 보지 말란 뜻이지. 만만하게 보든 안 보든 그 보이지도 않는다 그거. 4시에 예약했는데. 예. 지금 빨리 왔어요. 아, 괜찮은데. 머리 뭐 하시려고요? 커트요. 네, 커트 편히 하시고 여기. 지금 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티는 그러니까. 네. 길이만 좀. 길이만 좀 자르시려고. 네. 이 정도? 네. 짧은 분명 거의 단발인데 짧은 단발인데 그죠? 네, 딴 길로 갔어야지. 어디 가야 돼요? 노벨관점. 노벨관점이요? 네. 여 남노갈비. 아, 남노갈비. 어. 자매갈비가 맛집 아니에요? 남노갈비가 처음에 좀 생겼어요. 아~ 원래. 요즘에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요즘에 그 한옥집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되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아파트 살려면 뭐 서울에도 집값 뭐 몇십억 주고 사야 되지만 네. 이런데 뭐 시골집 보면 한 몇천만 원이면 사거든. 그거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많이 들어가야 한 뭐 1억에서 2억 그 사이인데 네. 어? 시골 같으면서도 약간 도시적인 그 중간에 딱 가면은 재밌어요 사는 게.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네, 맛집 많이 알려주셨어. 아까 다 메모했지? 어, 메모했지. 어. 어, 했어. 아, 이쁘다. 아주 야물딱지네, 이렇게. 어? 그래, 얼굴만 보면 면마늘이? 만면늘이야. 면마늘이? 이건 막걸리, 이건 두 사발이, 세 사발이 들어가네. 막걸리 먹게? 커플 상, 이래가지고, 4만원짜리를 시켜요, 둘이. 그러면 막걸리 한 주전자가 나와. 근데 안주가 계속 나와. 아, 여러 가지가? 어. 막 두부김치, 생선구이, 뭐 묵사발, 뭐 김치전. 오, 근데 머리 길이 참 이쁘다, 진짜. 나 이제 인생머리 찾은 것 같아. 인생머리야?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고. 도시녀스럽게 하는 게 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날카롭게. 미스터 큐. 맞아. 어, 인생머리다, 이거. 저희는 전주 막걸리 골목으로 출발합니다. 고! 와, 카카오택시 진짜 오랜만에 불러본다. 얼마만이지 카카오택시? 오, 한 2, 3년 되지 않았을까? 진짜 와, 왜 이렇게 어색하냐. 업데이트를 몇 번을 한지 몰라. 아직 안 왔다. 5190 어디가? 아, 저기 계신가 보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도TV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여기가 막걸리 골목이구나. 용진집 여기인데 저기 사람이 좀 앞에 있는데. 일단 좀 보자. 저기다. 어, 좀 볼까? 아 이거 의심스러워서 안 되겠어. 아 여기야. 오, 오. 사람 대떡 많은데? 사람 많은데. 원래 가려고 했던 데 가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죠. 뭐요? 구간이 명관이다. 가본 적 있어? 사람 겁나 많은데? 아니 분위기 완전 그 전일 가보 같아. 아니 겉에서 봤을 때는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놨어 안 보이게. 아 재밌다. 와. 이제 안주가 뿅뿅뿅 나올 거야. 와. 막걸리 한주 전자라. 주전자가 이렇게 크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가스 번호만 해. 이야. 와, 이렇게 많다고? 첫 잔은 무리하지 맙시다. 예예. 예. 그냥 적신다 느낌으로. 아, 예. 아 시원하다. 자 이제 메뉴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뭔지 모르겠어. 무슨 탕 같은 게 나왔고 생선 각종 반찬들. 근데 아직 세 가지가 더 나오네. 이거는 에피타이저 느낌일 것 같아. 번데기. 번데기 오랜만이다 오빠. 올려놔도 될까요? 예 그럼요. 아 이게 푸짐하게 나오니까 뭐 그런 기분이다. 퇴근하고 왔더니 와이프가 술상 차려주는 기분. 나도 와이프 있었으면 좋겠다. 와 역시 따뜻한 걸 먹어야 돼. 병어회인데 냉동이라 지금 빨리 먹어야 된대요. 아. 오빠 이거 산악 홍어. 아. 홍어. 이게 별미다. 생각보다 냄새 심하지 않은데? 그러면 많이 안 삭힌 거야. 그지? 야, 얘 뼈가 있는데? 아, 뼈 있어. 조심해. 원래 이러는 거야? 김치. 김치를 큰 걸로 넣으면 좀 맛이 삭제되지 않을까? 괜찮은데? 느낌이 어때? 먹어본 소감이? 그냥 맛있어. 맛있어? 맘에 준비스. 간다. 자, 갑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I can do it. 맛있는데요? 아, 맛있지. 홍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 근데 센 거는 진짜 향이 세거든. 어? 난다. 좀 나? 나 먹으면서 코를 흥 하면 여기 코에서 나. 김치찌개 나. 원래 진작에 다 친했잖아. 아 얼큰 짭짤한 게 아주 오늘 직진이다. 주모 빨리 못 따르지. 사극이랑 군대랑 합쳐졌어? 주모 빨리 못 따릅니까? 이게 뭐라고 다른지. 그러니까. 어? 맛있다. 별 게 없어요. 택시를 불렀었어야 했나? 딱 좋다. 딱 노래방 좋아? 갈까? 노래방 갈래? 왜 웃어? 여기 노래방 없다. 근데 노래방이 없네 여기. 여기 노래방이 없어. 막걸리밖에 없다. 노래방 가려면 우리 동네 가야 돼. 우리 동네는 한옥마을인데 노래방이 어딨어. 근데 너무 재밌다 오빠. 재밌다. 그 한 바구니를 다 먹었어요. 와, 그 많은 막걸리를 다 마셨다. 지금 몇 시간 있었던 거야? 지금 11시야. 3시간 있었나? 근데 3시간 있었던 것도 진짜 징하다. 한 3시간 있었어.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 동네로 갈까 일단? 그래. 객사길로? 그래? 객사길. 안녕하세요. 객사길이요. 아, 노래방 가려고. 젊음의 거리로 간다. 우리 기사님 말씀대로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이런 데로 왔어요. 아 이거 뭐 난리가 났다 야.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다. 아 우리가 또 이런 데로 왔네. 아 노래방 갔어. 뭐라고 해 처음에 들어갔어. 한 시간이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맞아? 난 뭐 어떻게 해야 돼? 노래방에 처음에 갔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노래방 갔을 때는 그랬어. 한 시간이요? 뭐라고 해야 될지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두 명 한 시간이요? 노래방인데. 노래방이다.
싸게 술 마시면서 놀 수 있는 준코. 준코 준코. 내가 좋아하는 게 준코야. 준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준코야. 준코 느낌이네. 그래. 아. 어, 오빠 취한다. 정신 차려라. 야 이게 웬일이야. 지금 한참 열어가지고 막 난리 바가지를 펴주는 정상 아니에요? 아, 저 택시 기사님이 저기 세워준 이유가, 이유가 있어. 있네. 그러니까 밤늦게 영업하는 데는 저기밖에 없는 거야. 문돌방? 일단 가보자. 갈래? 아. 오늘의 날씨. 어, 앞에 기와 공사가 다 끝났네. 원래 여기 공사 중이어가지고 파란 천막을 이렇게 씌워놨었거든요. 다 끝났구나. 이제 좀 보기 좋다. 승리하리라 한국 대한민국. 뭐 찾아요? 내가 조그만한 파우치 같은 게 좀 몇 개 있었거든? 다 어디 갔을까? 야, 우리 짐이 다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다. 없어져. 나 큰일 났어. 전 숙소에서 만약에 그거 라이언 파우치 놓고 온 게 맞잖아? 그럼 나 거기 안에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고리 들었거든. 아, 야, 어디 놔뒀을까? 그거 그냥 끝난 거예요. 차 안에 없으면. 또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를 맨날 충전을 안 해요, 제가. 맨날 0% 막 이래서 꺼지고. 오늘 완전 데이트예요. 전주 데이트야. 전주 데이트. 오늘 메뉴 다 골라놨지? 응, 골라놨어. 저희 메뉴 담당은 둥지 언니입니다. 바람이 아주 살랑살랑. 어제까지 죽을 뻔했는데 나. 왜? 아, 술 마시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어제까지 시체였어요, 시체. 어, 여기 많이 폈어요. 꽃이. 여긴가? 조양올 여기다 여기. 잠시 후 왼쪽에. 아니 근데 차 어디다 대? 안내를 계속. 아, 어 국민 수업. 어, 어! 아 나. 아 검색도 안 해보고 왔네. 아 뭔 일입니까? 우리 검색 안 했나? 어, 했는데. 매주 화요일 쉽니다. 와. 어, 검색은 했는데 왜 그걸 못 봤을까? 와, 진짜 와, 미쳐버리네. 이거, 와, 진짜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우리 일부러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영업 중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 원래 여기 저수지를 딱 보면서 평상에 앉아갖고 밥 먹는 식당이었거든요. 아, 왜 한 번씩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 여기 심지어 전주 아니고 김제예요. 김제. 어, 차 타고 40분 달려왔습니다. 아 이제는 전화까지 해봐야겠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 아, 날씨만 좋았으면 그지? 어, 지금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가 봐. 아, 진짜.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식당 갈 때는 그냥 검색만 해보지 마시고 꼭 전화를 해보십시오. 전화를. 원래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안 하나? 은행나무집? 이름만 들어도 무슨 어, 스타일인지 알 것 같지? 무조건 백숙이다 그거는. 여기 가볼래? 어, 3시 브레이크 타임이다. 지금 빨리 가야 돼. 어 빨리 가야 돼. 어 새우탕 있다. 새우탕. 새우탕 있어? 여기는 문이 열었겠지. 아 설마. 우와 이거 뭐야? 어, 어 방울 주나 보네. 우와. 9번 방울 맞아요? 9번 방울. 새우탕 소짜요. 이리 오너라. 저수지 뷰는 아닌데 이걸 볼 수 있다. 분수. 분수 뷰. 내가 오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아저씨 메뉴. 아저씨 메뉴? 아저씨들 낮술 꺾는 메뉴 있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아, 술 한잔 하고 싶으면 해. 아니에요. 이제 멀쩡한 정신으로 살기로 했어요. 왜냐면 아. 술 먹고 진짜 네 다리로 기어다녔기 때문에요. 아, 며칠 전에 저기 아는 동생들이 전주로 찾아와가지고 아 술을 늦게까지 마셨습니다. 이거 있잖아, 쪼꼬미 새우. 그 새우하고 이거 또 뭐냐? 우렁된장에 그 우렁.
걔도 들어있는데? 나는 새우탕이라는 메뉴가 진짜로 있는지 몰랐다? 그랬어? 어. 나 들어는 본 적 있어. 엄청 맛있다고 들었어, 새우탕이. 야, 이런 거에다만 햇도 소주 뚝딱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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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아우, 시원한가? 새우로 이거 국물 냈으니 얼마나 시원할 거야, 이거. 물소리 너무 좋다. 그치? 와, 베이스는 와. 된장이고요. 와, 와 이거 밥도둑이다. 밥도둑 진짜로. 죽었다. 좋지. 많이 먹어요. 브로콜리도 먹고 건강에 좋은 거. 전주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바로 옆에 뭐 임실, 김제 이런 데까지 되게 가깝게 오네. 군산도 가깝고. 어 맞아. 30, 40분이면 다 가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서울도 가까워. 용산까지 2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에 놀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옥마을 주말에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잖아. 맞아요. 한정식에다가 나물 반찬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면 그날 기분이 좋다. 속도 편안하지. 그리고 뭔가 아 오늘 좀 건강하게 먹었다 이런 생각 있잖아. 이런 묵은 되게 상징적이야. 이런 음식점 같은 데 와야지 나와. 맞아, 맞아. 동네에서 잘 안 나오고 외곽으로 나가야 돼. 국물이 진짜 죽인다. 맛있게 먹었습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거는 밥을 두 그릇 먹어야 돼요.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남아. 밥도둑이야, 밥도둑. 밥도둑. 카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 엄청 유명한 카페야. 오, 우리 진짜 완전 데이트다, 데이트. 출발해. 출발. 이렇게 싸지? 왜? 37,000원인데? 37,000원? 어, 외곽치곤 싸? 아, 그지? 원래 이런 데서 이런 매운탕 이런 거 먹으면 4-5만원 그냥 나오는데? 4-5만원? 응. 카페 정해졌죠? 네. 기사님 조심해주세요. 예예. 저 뭐 언제 조심 안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워낙 조심하시지만 그죠? 가서 커피 사드릴게요 기사님. 예예. 이거 주차장이 넓은 거 보니까 규모가 좀 큰 카페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네. 완전 데이트 재질이야. 로맨틱인데요? 이쁘네. 아 여기 되게 이쁘다. 와 너무 예쁘다. 케이크도 먹어야 할까? 케이크 하나 먹자. 아 그거? 아 그래? 됐어 됐어. 됐어 좋았어. 아 빵도 좋다. 이게 이쁘게 생겼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라떼 따뜻한 거요. 카페라 따뜻한 거요? 네. 와 여기 어디 앉을지 너무 고민될 것 같아. 너무 좋아. 위에도 있더라고. 이거 뭐야? 들어갈 거 자린 줄 알았는데. 그냥 가볼래? 어 저기 완전 포토존이야 오빠. 저기? 징검다리 쓰 있는데. 아 저기 징검다리? 가자. 여기 지금 죄송한데 하트 있거든요. 어 하트? 고백 당했어요. 무슨 고백을 당해? 와 자리 이쁘다 여기. 좋아. 와. 초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그게 아쉽다. 아 여기 하트가 근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와 뭔가 가슴이 뻥 뚫린다. 나도. 저부터예요? 또 덜 달다. 덜 달아요. 기분 좋으다. 한 입 드리고 싶다. 약하게 말해주세요. 엄염염. 와 여기 되게 좋네. 잠깐 오빠한테 보고 온다 그랬는데 일로 나와야겠다.
짜자자자자. 너무 좋지. 그래, 여기 있어야 사진 찍기도 좋지. 저기 가서 사진 찍어야 돼, 인증샷. 저기 돌다리 위에 딱 올라가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좋지? 아, 좋네. 근데 약간 좀 외투를 좀 가져올 걸 그랬다, 이런 생각 드네. 저기 입수. 당장 입수.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아, 사진 찍을래? 응. 어. 사진 내가 이쁘게 찍어줄게, 가자. 가자. 조심해, 조심. 날 믿으라고. 여기? 응. 머리카락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야, 하지마. 아, 찍지 말래도. 아, 실수할 뻔, 빠질 뻔. 어때? 그래, 떠있는 것 같지? 하나, 둘, 셋. 오빠 만약에 이건 만약에 게임이야. 야, 테스트 하는 거야. 오빠가 회사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빠네 직원이, 여자 직원이, 어, 과장님 저 오늘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저 좀 태워가세요. 저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너는 안 태워주지. 왜? 그 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가고 싶어.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아, 과장님 저 안 떠들게요. 저 되게 입 다물고 잘 있어요. 저 그냥 가만히 쓰여. 있을게요. 신경 쓰여. 이거는 남자가 태워달라고 해도 나 안 태워줘. 제가 2만 원 드릴게요, 택시비로. 택시 타고 와. 내가 기사야? 어, 어, 매정하시다. 야, 매정한 사람이니까 저기 택시 타고 와. 알겠지, 내 스타일. 자, 퇴근을 하는데 남자 직원이 어, 둥지 과장님 저기 나 저기 가는 길에 나 가는데 나 좀 태워주면 안 돼요? 어, 타. 얘 왜 이래, 충격받았어. 딸기도 충격받아서 부르고 있나. 친구들 없어? 남자애들 몇 명 데리고 와. 뒤에 같이 타게. 같이 가자, 다 같이 파리 투나잇.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과장님 나 저 집에 가는 길에 좀 태워주세요. 가는 방향인데. 어딘데? 몇 분, 몇 분 거리인데? 여기서 10분 거리요. 10분 거리? 예. 5만 원 내놔. 5만 원이요? 응. 5만 원이면 택시 타고 가죠.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 그럼. 왜 나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래? 정답이야. 오늘 아주 즐거운 데이트였다. 나도. 우리는 이렇게 맨날 맨날 데이트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응. 빡세다. 맨날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니. 빡세다. 아휴, 내가 맞춰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진짜. 아휴, 다 폭로해? 해라, 해라. 내가 카메라 켜줄 테니까 해. 어, 문을 안 잠궈 썼다. 아이고. 다 털어가시오. 하나님, 블랙박스 다 뛰어가시오.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차 통째로 훔쳐가도 200만 원도 못 벌어. 처치 곤란이거나.